자, 방금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 여덟 가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New Start 여덟 가지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 아차 잘못하면 이 노래를 완전히 오해합니다. 아, 건강식을 하면 건강식이 내 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구나. 아, 운동을 하면 운동이 내 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게 중요한 점이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된 암세포가 생긴다. 누구의 몸에서나 매일매일 생긴다. 아. 자, 암세포가 딱 생겼다고 할 때, 자,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아. 생겼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인간으로서 또는 피조물로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나, 아! 저 상구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겠구나 라를 인식하는 분이 계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전지전능성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기린이 뼈를 먹는다. 아, 저 기린의 몸속에 칼슘인 성분이 부족해졌구나. 그 누군가가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린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데 또 원숭이가 잔지바르에 있는 그 원숭이가 여러분 자, 이 맘바 잎사귀를 먹으면 그게 독이 있는 줄도 알아요? 몰라? 몰라. 모르고 먹어. 먹으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수치 땡겨. 이거는 원숭이도 알 수 없는 것, 기린도 알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몰라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매주마다 발간되는 그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발견됐던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모아서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는 참 인기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서 지난 10월 21일 1995년 네, 커버 스토리로. 이제 표지에 등장하면 이거는 과학자들도 놀랐다는 얘기예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도 되네? 뭐냐면, 이 열대어 물고기인데, 예. 네. 이게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을 12마리에서 20마리를 거느립니다. 와, 위대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우리는 한 마리도 힘든데. 그렇죠.
12마리 그늘이는데, 이 수컷을 과학자들이 싹 제거했어요. 키우다가. 제거하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그러면, 암컷들이, 수컷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내가 암컷이 돼볼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암컷이 알아서 수컷이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성이 바뀌었다. 라면 뭐가 바뀐 거예요? 성결정 유전자. 우리 인간 안에도 성결정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암컷 속에는 수컷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 몇 개월째 가면 아마 그 3개월째인가 그럴 거예요. 가면 성이 그때 가서야 결정이 돼요. 저 집에는 아들이래요. 아들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대. 왜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냐 하면, 성결정 유전자를 지금, 수컷 유전자와 암컷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데, 하나님 생기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그 꺼져 있는, 아담은 흙으로 방금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유전자가 다 뭐예요? 꺼져 있는 상태요? 켜진 상태요? 꺼져 있는 상태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의 몸,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필요한 유전자마다 다 켜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하고 첫 대면을 한 거야. 이러한, 이게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운동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라는 거를 일으키는 주체는 뭐예요? 그건 생기라는 거야. 자, 하여튼. 그걸 접근해 갑시다, 점점. 그래서, 이 수컷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수컷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그렇죠. 왜? 수컷을 안 만들면 이 종은 뭐예요? 멸종해버려. 존재할 이유가 없어. 암컷이 뭐 알을 낳아봐야, 다시 무슨 새끼들이, 자손들이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컷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암컷이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 속에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를 켜고 생기를 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켜져 있는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유전자에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 박수 좀 쳐야지,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보더라고. 뭐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거지 뭐.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이 물고기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도 없어. 우리도 할 수 없어. 그런 거를, 자,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이 물고기들의 앞으로 번식을 위하여, 번성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린도 그 칼슘과 인성분이 부족하면 주시하고 있다가, 아,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뼈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무슨 유전자? 기린을 뭐가 땡기게 하도록, 뼈가 땡기게 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 막, 이야,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라고 아주 깊이 인상이 박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를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그거는 내가 생기를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저는 옛날에 이 뉴스타트 연구를 하면서 다 연구 논문들을 새롭게 나오는 그 과학 연구 논문지들이 있어요. 그 저널이라고 그래요. Scientific Journal. 이거를 다 매 주마다 다 그 그 캘리포니아 그 UC 데이비스라는 의과대학 도서관에 가서 다 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이 논문을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복사기에 그때 복사하느라고 복사 돈 많이 썼어요. 네. 요즘은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아 요즘 정말 이제는 의과대학 도서관 안 가도 돼. 네. 이제는 뭐 방에 앉아가지고 ChatGPT 탁탁 두들기면 그냥 논문들이 쫙 나와.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 연구한 논문을 찾아주세요 하면 쫙쫙쫙쫙 나와. 자, 그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식물지능이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인 신문 기자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읽고, 이야, 식물도 지능이 있네? 라고 보면 그거는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이게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이야,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식물이 지능이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신문 기자가, 이때 중앙일보입니다. 기자가 보고, 이야! 이거, 식물도 지능이 있구나. 이래서 이제 특집으로 쓴 거예요, 기사를. 이제 그, 왜, 어떤 과학자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식물 지능이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plant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plant intelligence.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식물이 있고 이게 잎사귀고 애벌레가 이제 그 잎사귀를 갉아 먹잖아요. 그러면 식물의 뭐 여기 보면 식물의 생존 전략 참
식물의 생존 전략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어떻게 짰냐 하면, 여기 이제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딱 식물이 알아. 아하, 애벌레가 붙었구나. 내 잎사귀를 갉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다 안다 이거야. 얘기 들어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근데 탁 붙으면, 갑자기 이 애벌레가 붙기 전에는 이 식물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탁 붙으면, 소화 억제 물질이 쫙 분비가 돼. 생산이 돼. 어디서 생산해요? 잎사귀에서. 잎사귀는 다 세포의 모임이야.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 중에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식물도 살아야 되니까 생존 전략이 있다. 그거를 이제 실현하는 거야, 식물이. 그래서, 아! 우리 유전자 중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지?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킬 거야. 이야! 그게 다 켜지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식물이, 이 애벌레가 계속 갉아먹으면 어떻게 돼? 벌레가 소화가 억제되니까 배탈나. 배탈나면, 웅크리다가 잎사귀에 딱 붙어있지를 못하고 땅바닥으로 딱 떨어지면 이 벌레들이 개미 밥이 된다. 참 머리 좋죠. 우리 사람보다 훨씬 나아. 사람보다 그 다음에는 더 신기해, 더. 이제 여기 갉아먹으면, 이제 이 바로 옆에 있는 잎사귀들이 자기들에게도 달려들어서 갉아먹을까봐, 예, 말벌을 부르는 화학물질을 뿜어낸다. 말벌이 좋아하는 화학물질이 뭔지 얘들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막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이 화학물질을 향기죠. 향기라는 게 다 화학물질이니까 뿌리면 말벌들이 돌아다니고, 이게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러면 말벌들이 어떻게 할까? 예, 말벌 잡으면 애벌레 잡으면 파티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들여다 보면, 식물들이 머리를 잘 써요, 안 써요? 똑똑해, 안 해? 똑똑해요. 예. 이야. 식물들도 이렇게 지능이 있네. 그래요. 식물 지능이란 책을 또 나왔어.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정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 식물에도 지능이 있대. 뭐 이래서 하는 거야. 책 나왔다. 뭐 이래서 하고. 얼마나 단순 무식해요. 여러분. 자. 기린도 뭐예요? 자기가 칼슘인 성분이 부족한 걸 알고, 뼈를 먹어. 기린도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뼈 속에는 인이 있고 칼슘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충분히 섭취를 하면 그 다음엔 또 안 먹는데 그런 거를 다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다 돌린다? 우리 피조물에게 다. 이야, 인간은 위대한 존재야. 이 벌레도, 이 애벌레들도, 어쩜 뭐야, 식물들도 이런 지능이 있대, 세상에. 우리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식물에 지능이 있다. 기린이 자기가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뼈를 먹는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사실만 보고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과학자는 어떻게 돼? 뭐가 진짜예요? 이 자식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보고를 해야 돼. 하나님 하자가 나오면 과학자들 뭐요? 더 이상 과학자 취급을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뭐와 같은 현상이냐고 하면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살고 이제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아들이 이제 손자가 태어났어. 이제 손자가 5살이 됐어. 그 아빠가 이제 손자한테 리모트 컨트롤, 예? 원격 조정으로 차 움직이는 무선이죠. 참, 요새 그런 거 많죠. 그럼 차가, 이 손자가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손자가 장난감 자랑을 할머니한테 하는 거야. 갖고 와줘. 할머니, 자동차 봐. 그럼 할머니는, 그래. 그러면 이제, 자동차 손자가 저쪽에 있는데 쫙 오더니 뱅그르르 할머니를 돌아가지고 도로 손자한테 갔다가, 신기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손자가 무선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비싼 장난감이니까, 그 할머니는 시골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본 일이 없어.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게? 서울에는 장난감도 똑똑하다. 그게 단순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장난감 자동차가 지가 다 알아서 가네.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에도 지능이 있다. 그거는 장난감 자동차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의 지능이에요? 손자의 지능이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래서 과학계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지금 한심합니다.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항암제도, 제4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예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그거는 누가 미리 해놓은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이야. 여러분이 암 환자가 뭐만 받는다면? 생기만 받고, 충분한 기본 여건만 조성해주면, 하나님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누가 켜주면 돼?
하나님이 생기를 벌써 켜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고. 그거를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뭐를 부려가지고? 꼼수. 다 속임수야. 위조 서류 좀 기억 좀 하세요. 이제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역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이거를 식물의 지능이 있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여기는 괌하고 사이판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무인도 섬입니다. 이 섬에 지금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섬으로부터 200km를 이동해 와서 여기에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떠났어요. 엄마는 알만 놓고 떠나요. 근데 그 엄마가 왜 여기 이 섬 여기 와서 이렇게 알을 낳고 갈게?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시 알라로 올 때까지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자기가 태어난 이곳을 기억할까 못할까?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 저는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어요. 1943년. 장춘에 돌아갈 줄 알아요? 몰라요? 자, 말을 안 해주면 몰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사람은 너는 장춘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해줘도 혼자서 돌아갈 재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거북이들은 누가 말해 줬게 안 줬게 너는 괌에서 태어났다.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엄마는 오키나와로 돌아갔어. 그 망망대해 그 엄마 거북이도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히 돌아와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파고 알 낳는 거 배웠게, 안 배웠게? 안 배웠어. 모든,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짜놓은, 유전자에 입력시켜 놓은 뭐예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딱 보고, 와! 유전자 팍! 켜졌어. 얘들이, 여러분, 요 새끼들이, 왜 제가 놀랄게? 저는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 그냥 그걸 보고 왜 놀랄 거가 뭐 있어? 저는 놀랐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예, 야, 그렇구나. 왜? 왜 놀랐냐면, 요 새끼들이 일제히 한 마리도 안 빼놓고 다 바다로 간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말이에요. 얘들 바다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바다 냄새 맡아본 일 있어 없어? 없어요. 바다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왜 가냐 말이에요. 가야 될 곳을 가잖아. 얘들이 모래구덩이에서 태어나서 가야 될 곳이 바다예요. 바다가 뭔지 몰라요 얘들은. 더 나아가서 바다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게? 오키나와예요, 여러분. 얘들이 어떻게 오키나와로 가? 정신 좀 차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암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면 또 좋아졌다가 또 그다음에 또 와 좋아진 줄 알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또 재발했다가 그러면 또 이제 치료 받으면 또 좀 좋아졌다가 그러면서 점점 면역력은 약해져.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 또뭐 삼겹살 먹고 살고 나면 또 악화돼. 그러다가 결국 뭐요? 암사기 말기가 돼 가지고 여기 와서, 뉴 스타트 와서, 그래. 인간의 치료법은 결국 면역력을 죽이고, 그렇죠? 면역력이 강해져야 암이 낫는데, 결국은 면역력 죽이는 데만, 그 항암에만,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구나를 깨달아라. 깨닫고 결국은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엔 다 쓸데없는 사진들이지만은 저걸 뭐라고? 저는 이런 거 수집광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자, 이런 그림도 있고, 또, 여기는 알래스카, 여기는 캐나다, 여기가 우리 이승주 박사님이 사는 밴쿠버인데요. 차, 밴쿠버 멋져요. 여기는 시애틀. 자, 이쪽은, 저 산 좋고, 그 밴쿠버 산 보려면 어쩌려고요? 요새는 산불이 무서워. 그렇죠. 강도 좋고요. 그 시애틀, 밴쿠버, 포틀랜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곳이야. 강도 좋고, 막 이 자연이 웅장해요. 거기서 연어가 제일 많이 태어나요. 연어는 어디서 태어나요? 네. 바다 물고기가 강에서 민물에서 태어나요. 아시겠죠? 참 희한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어의 종류가 한 5가지, 6가지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4가지만 보여줬습니다. 연어가 이동하는 경로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그러면 뭐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뭐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자식들이 다 때를 지어서 같이 서서 이동해요. 그래서 그 이동 경로를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냈다니까. 그래서 배 타고서 그 경로에서 지키다가 일어나 싹 온 다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이, 치누크, 코호, 핑크 이 네 종류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코스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다가 몇 년이 지나면 자 얘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이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 내리고 있는 강이에요. 산 속에. 그래서 강을 타고 얘네들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누가 기다려? 곰 아저씨들이 기다리면서 잡아먹고 하잖아요. 왜 연어가 그렇게 곰 아저씨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산속까지 들어가서, 그 이제 계속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고도가 높은 데로 가는 거니까. 왜 가요? 안락해 위해서 가요. 뭐 적당히 낫지. 평평한 데서. 어디를 향한 목적지가 어디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요. 예, 네. 놀랍죠, 그렇죠.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런지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어떻게 그 알 낳은 자리에 와서 자기의 정자를 탁 뿌려줘. 거기 가서 보면요, 엄숙합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여기도 우리 남대천에도 있어요, 그런 곳이. 이제 거기는, 자, 꽃이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연어 새끼 양식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양식장이 아닌 야생, 연어들이 탁 와서, 이제, 이제 알 낳고 하는데 보면요, 엄마도 알 낳고 죽어요. 알만 탁 낳았다 하면 힘을 못 써, 그때. 그 보면 그 점프해서 올라오다가 그 바위 틈을 삐집고 가다가 이 몸들이 전부 상처가 나서 껍질이 벗겨지고 형편없어요. 그래도 그 목표가 뭐예요? 세계를 낳았다. 그 목적 하나로 태어나서 4년을 살다가 거기 와서 알을 낳는 거야. 그리고 수컷도 와서, 수정을 쫙 하고 암컷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 가면 연어, 엄마, 아빠 시체들이 쫙 물에 둥둥 떠 있고. 그게 얘들은 태어나서 목표를 뭐요? 이룬 놈들이야. 곰에게 잡혀 먹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한 최종 목적을 이룬 거야. 거기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최종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 너무너무 뭐요? 이 세상에는 방해가 많아.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새끼가 태어나죠, 그렇죠?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고아야. 자기들의 신분이 뭔지도 몰라. 이 네 종류의 연어들 중에 자기는 무슨 종류인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리고 태평양으로 다시 나가면 자기들이 다닐 코스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거북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뭐 새끼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출발. 이 네 종류가 다 한 같은 동일한 코스로 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알래스카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오면 갑자기 이 녀석들은 급 뭐예요? 유턴을 하다시피 해. 그러니까 나머지 세 종류가 야 너희들 어디로 가냐?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핑크들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일로 가네 내가. 이런 거예요. 얘들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그걸 보셔야 돼. 그런 걸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다음 그러고 가는데 조금 이따 또 이 코호 얘들이 또 유턴을 하네.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색, 빨간색 놈들은 저 자식들은 머저리들이야. 얘들은, 우리는 똑똑해. 그러면 쫙 같이 간대.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 츠누쿠가 뭐예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카이가, 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연어들이 결정한 코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코스대로 갈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가 있어. 이런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엄숙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4년을 가다가 결국 그 동기생들이, 그렇죠? 결국은 4년 후에 다 모여. 모여가지고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태어났던 곳이 어딘지, 어느 강, 강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설명은 뭔지 아세요? 연어들이 자기들이 본래 태어난 강의 물냄새를 기억하고 있다가 답이에요. 참 똑똑하죠. 그렇죠? 물냄새를 기억한대.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믿어요. 이게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적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북이. 예. 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열을 내고 하는 이유는, 이 뭐냐면, 서울에 사는 5살짜리 손자가 뭐를 하고 있어요? 리모컨트롤, 컨트롤, 원격 조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어. T세포는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 있어. 그런데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T세포를 집결시켜서 그 암세포로 가서 죽이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바다로 가. 한 놈도 산으로 가는 놈이 없어. 그렇죠? 근데 바다로 가면 여기 이제 하면 이제 모래사장이니까 걸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얘 둘이 제일 먼저 바다에 도착했어. 지금 물결이 철렁할 거예요. 철렁하는 순간 그때부터 안 걸어.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때부터 뭐요? 수영 레슨 받았어. 그럼 이렇게 이걸 자세히 보고 생각을 좀 하면, 와, 그래가지고 녀석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자,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없어. 근데 애들은 엄마가 있는 줄도 몰라. 엄마가 오키나와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몰라. 목적지가 어디게? 오키나와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 불교, 기독교, 그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 저는.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 목적을 지금 정해놓고, 우리를 그 최종 목적으로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암에 덜컥 걸리면, 에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을 주시나? 하나님이 암 준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틱틱 뱉어.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사람한테, 김정은이도 암 안 걸리고 살고 있는 판에 왜 나한테 암을 주셨냐?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나의 무엇이에요? 고정관념이야. 조건적 고정관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다 벌 준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조건적 고정관념. 자, 가다 보면요, 요 새끼 때 요거를 잡아먹는 상어들이 와요. 근데 거북이 새끼들은 어떤 상어들이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인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엄마가 있으면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죠. 애들은 엄마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물속에 헤엄치다 가고 있다가 그런 상어가 딱 나타나죠. 그러면 얘들이 온 팔다리 다 움츠리고 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헤엄 안 치고 그냥 물에 동실동실 떠 있어. 왜? 상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그래서 나무 토막인 줄로 상어가 착각하고 지나가 버려. 그 상어가 지나가면, 그래서 거북이 새끼 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갑자기 왜 그렇게 움츠렸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나는 이렇게 가다 보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싶더라고. 그다 누가 유전자로 조절한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이야.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배가. 이 둔한 거북이 새끼들이 뭐를 바다 속에 있는 뭐를 잡아먹을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고기도 샥 재빨리 움직이는데 어떻게 잡아먹어? 거북이도 이러고 하는데. 그런데 먹게 돼 있도록, 뭘 먹도록 계획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뭘 먹고 싶은데, 눈앞에 지나다니는 이런 물고기들은 전혀 땡기지도 않아. 근데 저 멀리 희귀한 것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해파리를 딱 보자마자 침이 꼴깍 넘어가. 죽여먹고 싶어. 모든 거북이 새끼들이 일제히 해파리를 보고 땡기는 거야. 누가 땡기게 했을까? 그 땡기게 하는 물질. 여러분, 내일 모레 여러분 이제 졸업 시험을 칠 텐데,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거북이 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칼슘이 부족한 기린으로 하여금 뼈가 땡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기린의 뇌세포 안에 있는 NPY, Neuropeptide Y.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줘요. 켜주면 NPY가 쫙 생산이 되면 땡겨. 무조건 먹고 싶어. 그래서, 현재 거북이도 해파리를 먹어. 땡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해파리 먹는 시기를 지나면 또 다른 걸 먹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걸 먹죠. 그게 다 정해져 있어, 메뉴가. 그리고 결국 어디에 도착? 오키나와에 도착해요. 네. 그리고 엄마에 있는 곳.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있는 거. 우리의 종착, 우리의 오키나와는 어디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가 이거, 그걸 보고, 우리가 갈 길도 그곳이구나. 이렇게 봐.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네. 자연은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자자가 사실은 하나님 자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동이 아니야. 타동이야. 왜?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 속에는 뭐요?
유전자가 있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하고 똑같아. 컴퓨터 자동이에요? 아니에요. 컴퓨터 주인이 작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동. 나만이 자존한다.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물체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오늘 아침 식사를 해도 내가 소화시킬 수 없다니까. 다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다 그에 걸맞는 뭐예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요.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야. 아시겠죠? 와, 하나님이 정말로 뭐를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는 모습을 봐도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몰려 들어오는 것. 그건 내가 어느 암세포 위치를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알고 다. 그래서 유전자를 다 작동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근데 내가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 나무 새끼 두고 보자, 이랬으면서. 증오심 분노. 사단이, 악령이 넣어주는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죽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말릴 수가 없어. 왜 못 말려요? 왜 못 말려? 왜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 못 말려요? 무조건적 사랑은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 왜? 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암 걸리는 쪽으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못 살도록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선택대로 가서 너 한번 암 걸려보려면 뭐예요? 한번 해봐라 이거요. 거기서 또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하나님의 이 자식이 요새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암 한번 다 걸리게 해가지고 다시는 예배 빠지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진리인이 돼야 돼. 진리와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 이제 이것이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란 말이 뭐예요? 이 자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지만 자동차가 자동이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 그렇죠? 핸들을 잡아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놔야 돼? 여러분의 그, 내비에다가, 어떻게, 목적지를 입력을 해줘야 돼. 얘들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뭐를 받아야 돼?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려면, 항상 그 GPS,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어떻게 해? 계속 받아야 그 위치에 정확하게 도착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과학 중에도 최고의 과학이라니까. 성경은. 그거를 시시한 종교로 치부하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그래서 뭐 열심히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서울대학 보내주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야. 야, 근데 이게 소위 기복 신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똥 만드는 거야. 알고 보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 생태계 균형도 딱 맞도록.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다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 자,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술 먹기로 선택했어. 나는 삼겹살 먹기로 선택했어. 굵게 살고 뭐요? 굵게 먹고 짧게 사지, 뭐, 이래서. 나 죽어도 좋아. 겁내고 있어. 야, 이왕 살 바에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뇌에서 풀려나세요. 제발. 그런 세뇌에서 안 풀려나면, 뉴 스타트 하는 게 따분해요. 왜? 본래 사는 거는 그렇게 굵게,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야. 그거는 인간이 고안해 놓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이제 보면.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죽는 것은 나의 선택대로 어떻게 해?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 그건 왜? 나의 조건적인 세뇌. 그래서 내 본성적으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원수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척 하시지 말라. 원수를 용서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를 하세요. 뭐를 알고 기도해야 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면 내가 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도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암에 걸려서, 안 낫고, 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얼마나 미운 사람 많아.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많아요. 용서해줘야 될 사람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용서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는 아직도 원수를 미워하고 있냐? 그럼 너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러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그 원수를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래, 나는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더라도, 천국에서 받아주시는 분이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게 원수를 다 용서하고 오너라가 아니에요. 원수를 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믿어야 돼? 내가 아직도 원수를,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댕겨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나는 가망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니까 은혜, 즉 은혜라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사랑이 은혜라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한 나 같은 존재도 뭐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서 사람이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놈의 누구누구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구나. 그 자격을 내가 결국 획득하지 못했구나. 라면 그거는 안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은 누구의 선택이요?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로 선택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 그러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요즘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또 전쟁이 나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쳤어. 밀렸어. 사울이 패배했어. 도망가.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뒤에를 따라오면서 활을 들고. 그러니까 사울이 판단하게, 나 오늘은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 사울이? 자살해요, 자살. 칼을 빼들고 해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울이 자살을 했다고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섯 줄 밑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자살한 거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죽였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자살했으면 자살한 게 맞잖아. 근데 왜 성경은 기록을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니라. 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으로 착,
권선징악적으로 쫙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사울같이 하나님 말 안 듣는 놈 하나님을 죽이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 아니죠. 분명히 자살했다. 여호와께서 죽였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죽인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죽였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듣는 사울도 하나님은 어떻게?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야. 사랑하니까 그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자신을 죽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야.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여러분 어떤 엄마가 독자가 있어. 아버지는 죽고 이 엄마가 이 독자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어. 근데 이놈의 자식은 나가서 마약하고 뭐 이래서 조폭이 되고 뭐 나쁜 짓 있는 겁니까? 다 해. 그래서 엄마는 맨날 말려. 정신 좀 차려라. 이러다가 너 맨날 칼 들고 싸우다가 어떻게 너 죽는다. 계속 죽으려고 사는 거야. 이 아들은. 그러다가 알아봐. 이 아들이 살인을 하고 체포가 됐어. 이제 형사들이 와서 끌고 가. 결과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건 누구의 선택이요? 자기의 선택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 죽어라. 내가 그렇게 말려도 말 안 듣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구나.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아들 죽었어. 다윗이 어떻게 해? 내 아들 압살롬.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보고 감동은 안 받고 맨날 뭐 죽인 얘기만 자꾸 보고 와, 하나님 겁나네.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이네. 이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체포돼서 수갑 차고 가는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게? 그래, 네가 선택한 길에 가서 죽어라. 네 같은 놈은 사양받아서 마땅해. 엄마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죽였어.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죽이시니라는 말은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반어법. 반어법이라는 것은 사실과는 반대로 얘기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어법 중에 반어법으로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김소월. 예. 네. 김소월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어. 우리 배웠어. 진달래꽃. 약산 진달래꽃. 딱 하고 시작하는 거. 무슨 뜻,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가
총각하고 사랑에 빠졌어.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정말 자기 가진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 그러면서 다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남자의 사랑이 식어가. 그러면서 자꾸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래? 서울로 가야 된대. 공부를 하러 가야 돼. 가만 보니까 자기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 보기가 지겨워. 역겨워.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에는, 그 떠나실 때가 온다면, 나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를 써놓은 그대로 보면, 뭐, 안 운다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며? 이렇게 성경을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난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떠나서 가면 나는 울다가 울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부디 떠나지 마세요. 떠나려면 떠나세요. 내 눈물 한 방울 흘리나. 그렇게 써놨죠? 그렇게 보면 그 시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말 안 되니까 죽여야지. 성경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와, 하나님 겁나는데. 이런 하나님, 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이성주, 선생이, 이제, 하나님 때리치자,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반어법을 몰랐어. 그래서, 정말,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반어법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반어법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2부 세미나 때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감동적입니다. 아시겠죠? 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대로만 기록하면 이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어떤 자요? 본래부터 죽은 것들이라니까. 죽은 것을 뭐 하려고 또 죽여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본래부터 죽었나? 요거 한 절만 보고 끝날게. 에베소서. 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느라.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다 뭐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성령을 줘서 생명을 줘서 살렸다.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생명 없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와, 이상구 박사님은 우리하고 다르네 이러면 안 돼요. 이상구나 여러분이나 다 뭐 이상구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고 느끼는가하고 제가 저를 보면 이야 이건 정말 악하구나 하는 것을 그 얼마나 악한 것을 느끼는 정도가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깊을 거예요. 그거예요. 왜? 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상구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 쪽으로 점점 더 매일매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에 가까이 가보면 나는 뭐 어떻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죽은 자, 죽은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와, 뭐 존경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예. 네. 뭐를 존경해? 이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가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네.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비하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내가 이런 놈이었어. 내 목구멍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옛날에 했던 말들을 다 폼잡고 했던 말들이 전부 뭐예요? 이 목구멍은 내 목구멍은 그 목구멍 사도 바울 목구멍 한번 볼까요? 자, 의인은 없다. 한 놈도 없다. 그 사도 바울 나도 의인이 아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의인이 있으면 내 같은 놈이다.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는 뭐예요? 와, 나도 썩어 죽은 놈이구나. 아, 저, 목구멍은 뭐라? 열린 무덤이야. 이 속에서 거짓말만 나온다. 위선. 예? 아는 척, 예. 그,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 마음이 100%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다 폼 열심히 잡는다. 결국은 그 요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작용하고 있어. 아는 척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아니까 그게 뭐요?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그 자랑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알아라 이거지. 네. 그래서 뭐 존경하느니 마느니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가 저주 안 해도 우리가 뭐 좋은 말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좋을 대로 하시죠. 뭐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이 빙신아 망할래면 망하라 그 말이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굴 찾아가서 뭐라 그래? 그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빨리, 빨리, 쓰러져, 죽어버려라. 하는 말을 반어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더러움을,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 확실하게 자꾸 봐가면, 뭐가 그리울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워진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100% 순수하고, 그래서, 저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칭찬을 들을수록 나는 위선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저 사람을 깊이 생각해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박사님이 정말 염려해 주신 덕에, 뭐 염려하긴 뭘 염려해. 그냥, 아, 그 사람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거 염려하다가는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위선에 쩔어 있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것은, 너희는 그 천국의 순수성을 너희는 지금 아무리 너희를 재주를 물어봐야 알 길이 뭐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다. 기대해라. 너희가 죽어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다시 살려서 내가 100% 하나님이 순수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수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그건 믿고 사는 거요. 야, 내가 이렇게, 박사님은 어떤 분 그래요? 박사님은 틀림없이 천국 간대요, 박사님은. 근데 이게 다 조건적 얘기야. 왜 저는 틀림없이 가는데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이런 거. 그러나 아무리 저는 열심히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뭐요? 진심으로 하잖아요. 이게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야. 저는 저를 보고 야, 복도 엄청 많다.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는 복을 타고 나서. 마누라도 이쁘고.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순수하고는 거리가 뭐예요? 까마득한데 그럼 그 순수할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와 그런 아름다움, 그런 선하심. 그런 진실을 다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뭐 나서 뭐 나 봐야 뭐 10년을 더 살겠어, 20년을 더 살겠어, 그렇죠?
뭐 기껏해야 30년. 그런데 이런 앞으로 오는 이런 세상에 재밌게 살 수 있겠어? 뭐 백두산이 언제 터진다? 뭐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이거 지금 뭐 식량 전쟁이다, 물 전쟁이다. 이게 뭐 지금 막 금방 터졌잖아 지금 중동에서. 단번에 그냥 하룻밤새 그냥 5천 명이 죽었다. 이거 선전포고 했어요 메타냐후가. 이거 이래서 어떻게? 그럼 저놈의 김정은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런 거 다 이게 뭐 이게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사는 게 뭐예요? 아니야. 이거를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냐? 내가 새로운 삶을 뭐예요? 줄 것이야. 여러분 다 그곳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